자,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이지웅,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자, 오늘은 제가 왜이 자리에 섰냐. 밴드 활용 방법 좀 말씀드리려고요. 휴대폰에 이거 다 깔으셨죠? 밴드 이거. 왜 음악이 틀어지지? 자, 밴드 화면입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밴드를 언제 시작했느냐. 2017년 3월 6일.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 제가 이제 밴드를 처음 만들었고, 제가 이제 방문각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죠. 만들었고,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식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회도 준비했고, 30회, 31회, 32회, 그리고 여기부터 제가 방문가게 같이 있었죠. 32회, 33회부터는. 그리고 이제 34회, 이번에도 준비했고요. 이제 우리 이제 35회, 시험에도 우리 이제 합격할 것입니다. 합격할 것이고. 자, 밴드 커버입니다. 네, 커버. 합격의 열쇠 되겠습니다. 열쇠 되고, 언제든 여러분께서 여시면 됩니다. 현재 가입자는 24,750명입니다. 현재 이 강의를, 이 영상을 찍는 순간, 이 정도 되고 있고, 설치는 다 하실 수 있죠? 설치는, 하셔야죠. 밴드 검색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시고,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정지웅,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여기를 이제 마우스, 손가락으로 탁! 누르면, 이제 이게 떠요. 이게 뜨면 이제 밑에 밴드 가입하기가 있어. 여기를 딱 누르시면 또 되겠어요. 누르시면 질문이 있어, 질문. 뭐라고 질문이 되어 있냐면, 반드시 실명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현재 강의를 듣는 인강 회사명이나 학원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지 않으시면 가입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스팸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게안 들어와야 청정구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여러분 성함 적어주시고, 어차피 이건 저만 볼수 있어, 저만. 저만 볼수 있으니까요. 방문각, 기타 등등 업체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니까요. 가입 신청 중이라고 뜨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 밴드 어플에 이게 딱 떠요. 딱 떠요. 여기 딱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글을 보시면 돼요. 자, 게시글이 올라오는 시간은 요즘에는 이제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아침 8시에 올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침 7시 45분에 올리는데, 왜 그런 시간이 됐냐?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 45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좀 낮잠, 늦잠 좀 자야 되잖아요? 8시에 올라오고, 일요일은 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나 쉽니다. 연간 운영 계획. 자, 이제 23년 지금 11월, 12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때는 34회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리는데, 이번 34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배웠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댓글이 왜 그날은 안 보였을까, 뭐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격은 결국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못 푸는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 강의 지금 11월 10일 진행 중인데, 그 자료를 칼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1월, 2월에는 강의 진도에 맞게 기출문제 A.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크게 세 개 덩어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를 올려드리고, 좀 쉬운 문제 위주로 하루에 한 문제 정도씩 올려드립니다. 진도에 맞게. 그리고 익힘장 1, 2월 달 진행되거든요. 이 자료도 여기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월부터 9월 한 중순 정도까지, 한 추석 정도까지는 18년 동안 기출된 문제를,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다 거의 다 올려줍니다. 하루에 한 3문제씩 해서 거의 6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필요한 자료는 때에 맞게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목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영되는 비율이 거의 70%가 넘거든요. 기출문제를 하루에 3문제씩 꾸준히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꾸준한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풀고, 이제 9월달 막판이 되면
합격을 기원하는 문제, 합기문이라고 불러요. 합기문. 이거 이제 제가 만든 예상 문제입니다. 상당히 난이도 높은 그런 수준 있는 문제를 하루에 3문제, 6문제까지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막판에 되게 효과적인 게 회차별 기출인데요. 회차별 기출을 신설 개정 다 반영해서 회차별 기출을 그대로 6년치를 올려드립니다. 6년치 올려드리고 이걸 이제 풀어보시면 막판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게시글은 어떻게 이제 매일매일 구성이 되느냐. 구성은 먼저 인사말 제가 드립니다. 인사말이 없는 경우는 이제 바쁜 거죠. 특별 사정 인사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노래도 있어, 노래. 노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인사말은 뭐냐? 말 그대로 인사말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인사말 읽어드리면, 자, 겨울인데 포근한 날이 며칠 이어질 모양입니다. 올해 마지막 가을을 선물로 주려나 봐요. 좀 닭살 돋죠. 닭살이 좀 돋아요.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란다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날은 강의나 교재 등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 때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올라오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검색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일단 감성 돋는 사진이나, 네, 갬성이라고 하죠. 갬성. 자, 시를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감과 힘을 불러오는 그런 글이 담긴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겨울에는 따뜻한 이런 차나, 우리 아침밥 잘 안 드시면 하시나요? 그림이라도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자. 좋은 감정으로,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뭐 이런 의미예요. 뭐 어떤 게 올라오느냐. 겨울이죠. 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놓으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따뜻한 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밥 드십니다. 아침밥. 좋은 말, 좋은 사람, 좋은 음악, 좋은 밥. 곁에 좋은 것만 두고 살아. 더 애쓸 것도 없이, 더 바랄 것도 없이. 최대호라는 분이 지은 시네요. 이거 올려드리기도 하고. 다음 11월, 춥네요. 나태주님의 시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갬성입니다. 다음 이제 좋은 글귀도 있습니다. 살면서 단 하루도 쉬었던 날은 없었지.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며 앞으로 계속 전진할 거니까.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것도 약간 감성과 힘을 돋는 그런 문구들이죠. 한여름입니다. 덥네요. 더워요. 공부를 열심히 하자. 어떤 일이든 쉬어지기 전에는 어려운 법이다. 좋은 글귀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봄이네요. 봄. 산뜻한 봄이 왔고 이제 꽃도 피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래는 뭐냐. 노래는 뭐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40년 들었습니다. 40년. 그리고 가요는 없어. 팝송만. 월드팝에서 최신곡까지. 신청곡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걸 올립니다. 그리고 들으실지 여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달달한 것도 있고 올드팝도 있고 신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올려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는 뭐냐. 최근 18년 동안 기출문제를 다 올려드린다 이겁니다. 문제도 있고 해설도 있습니다. 하루 3문제, 3월달부터요. 그리고 꾸준한 문제풀이는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기출 반영률이 매년 70% 이상이 됩니다. 자, 어떤 문제냐. 이렇게 문제 있고 밑에 해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붉은색은 제 이 문제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언급, 조언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 이렇게 3문제씩 올려드려요. 눈으로 푸시는 거예요. 출력은 안 됩니다. 이게 출판 교재라서 다운은 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눈으로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이제 교재는 기출문제집 나중에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써주시는 댓글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 시험 끝나면 뭐 한 1000개씩 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댓글을 적으시는 건 여러분 자유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제가 그 댓글은 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혼자 읽어보고요. 가급적이면 실명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강요는 아닙니다. 뭐 퇴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탈퇴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급적 그래지면 그렇겠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우리 합격자 모임 때 만나서 그래도 익숙한 성함이 있으면 인사 나누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답만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문제만 집중하시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렇게 정답만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계시고. 이렇게 학원 가는 길에 보며 갑니다. 드디어 오늘 첫 수업, 미리 반가워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길게 쓰는 분도 계셔요. 개인적인 언급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뭐, 눈 소식도 있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김장들을 하셨는지요. 뭐 이런 것들 적어주셨네요. 화이팅 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림 사진 올려드리면 어디서 이렇게 주옥 같은 글과 그림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올려주시냐. 감동이다.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 저도 참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 합격 수기도 있어요. 합격 수기. 믿고 달려왔고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들었는데 어이없는 실수들로 위태로운 상태이긴 하다. 안타깝네요.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 뭐 좀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길 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 써주셨어요. 자, 이분은 또 거의 합격수기입니다. 감사드린다. 몇 문제 못 푸는 몇 문제 빼고는 다 풀 수 있는 게 행복했다. 시간은 모자르지도 남지도 않고 말씀대로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 이제 고득점이 잘 나왔고 이런 말씀 좋은 말씀 써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댓글 써주시면 저도 다 감사 읽어드립니다. 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읽어봅니다. 자 우리 올해 2024년 35회 시험에도 남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 공강에서 뵙고 합격하고 우리 실물로 뵙고 자 그렇게 꼭 뵙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